경기도 평택에서 오송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예정대로 2023년에 개통하면 오송역은 분기역으로서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 연말 개통하는 강남 수서발 KTX 노선은 경기도 평택에서 기존 KTX 노선과 연결됩니다. 평택부터 오송까지는 심한 병목 현상이 불가피해 자칫 천안에서 곧바로 세종과 호남으로 빠지는 고속철도가 추가 건설되면서 오송역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체 해소를 고민하던 국토부는 추가 건설 대신 평택에서 오송까지 노선을 하나 더 깔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속철도 유일한 분기점이 오송역이지 않습니까? 그래 오송역의 그 기능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오송역에 정차하는 그 고속철도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새 노선이 완성되면 하루 편도 145차례던 고속철도 용량이 290차례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오송까지 두 개의 노선이 생기는 셈입니다. 용량이 넉넉해지면 수서발 고속철의 종착역도 포항, 여수, 마산, 진주가 추가되고 그 분기역은 오송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꿈을, 희망을 다 담은 그런 국가철도망 계획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잘 되도록 하는데. 다만 건설 비용 4조 1천억 원 가운데 정부 투자 9,7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예정이어서 경제성 검토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오송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오송울축으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가칭 강호선 구축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여일입니다.